오타니 FA 협상 막바지, 다저스 선두주자로 떠오르며 현지 미팅 예정. 메이저리그 MLB 위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29 위 프리에이전트 FA 협상이 막바지로 진입했다. 캐나다 언론 스포츠넷은 3일 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오타니와 몇몇 구단의 협상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몇몇 팀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협상 중인 구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LA 다저스가 가장 선두 주자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시카고 컵스도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함께 오타니가 6시즌 동안 된 LA 에인절스도 후보 명단에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편 협상에서 철수한 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SPN의 제프 파산 기자는 텍사스 레인저스, 뉴욕 매츠, 보스턴 레드삭스는 오타니 영입전에서 철수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고 2일 전했다. 오타니는 MLB 사상 최초로 5억 달러, 약 6,495억 원 이상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빅리그 역사상 이전에 없었던 대규모 계약이 될 전망이다. 스포츠넷은 오타니의 결정이 MLB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이제 곧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오타니의 F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의 최종 선택이 메이저리그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타니가 어떤 팀과 어떤 계약을 맺을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